안녕하세요.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크래프터의 마인드 W 프레스티지 로즈 GC VBS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모델 이름이 좀 길군요. 지금 이 모델은 그 인기 있었던 마인드 프레스티지 모델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바디 조합 자체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부분 이제 살펴보자면 상판이 일단 토로파이드 시트카프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로는 상판을 구웠다 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을 이용한 강제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새 목재는 새 목재 특유의 조금 이 기타는 이거보다 소리가 조금 더 잘 날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받아주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의 소리가 살짝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조금씩 에이징이 되면서 상판이 열리면서 소리가 조금 더 시원하게 시원스럽게 잘 나는 이런 형태로 에이징이 되게 됩니다. 상판을 굽는다는 거는 가열을 해서 강제 에이징을 시켜서 이제 새 목재인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에이징 된 상태의 그런 목재로 만드는 거죠. 완전히 새 목재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처음부터 좀 더 편하게 소리가 잘 나는 탁 트인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치코파는 이제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일단은 상판만 원목판인 탑솔리드 기타고요. 그래서 치코파는 로즈우드이긴 하지만 합판입니다. 이 스프루스와 로즈우드 치코판의 조합은 대표적인 뭐 가디너스, KGA27 이제 이런 모델들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은 그 가디너스나 KGA27 같은 모델들은 이렇게 굽지 않은 원래 새 나무를 사용한 그런 모델들은 이 상판재가 앵겔만 스프루스예요. 근데 이 구운 상판, 이제 크래프터 쪽의 표현으로는 VVS라고 부릅니다. 이 VVS 처리를 할 때는 상판을 주로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목재 자체가 시트카 스프루스가 앵겔만 스프루스보다는 저음부에 파워가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소리를 내주는 목재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의한 차이가 있고요. 바디는 방금 비교해서 설명드린 뭐 가디너스나 KGA27 그런 모델들과 똑같이 크래프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바디를 하고 있고요. 커터웨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 프레스티지에서부터 인기 있던 그 특유의 디자인이라는 게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로젯. 이 로젯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즈우드 목재를 이용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초승달 같은 느낌으로 밝은 색의 목재로 또다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브릿지, 지판은 다 이제 로즈우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. 이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너트. 이것은 PPS라고 하는 뭐 고압축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고압축 플라스틱으로 제일 유명한 제품이 있죠. 터스크라고. 그 터스크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 울림 자체는 서스테인 같은 건 길게 잘 나고 울림도 크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 소리 밸런스가 저음이 조금 약한 편이고 고음이 좀 강하게 부각되는 편이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크래프터 기타에 대한 그 이미지 좀 밝고 찰랑찰랑하고 선명한 소리가 난다 딱 그런 이미지는 주로 이 새들과 너트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도 이벤트로 많이 했었는데 새들과 너트를 뭐 본 같은 재질로 바꾸면 상당히 밸런스가 달라져서 아 이게 크래프터 기타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꽤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위로 좀 더 올라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판,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 지판이 이게 그 마인드 시리즈의 특징적인 디자인이죠. 윗부분에 이렇게 별이 3, 5, 7, 9 프렛에 이렇게 별이 있고 이 가운데 12 프렛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 이쁜 고래 모양의 인레이가 있습니다. 이 인레이들도 기본적으로 다 목재를 사용한 그런 장식이 되어 있고요. 기존의 기타들에서 좀 보기 힘든 주제의 그런 장식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이쁘게 나와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레이죠. 더 위로 올라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PPS 소재의 너트는 43mm 폭을 가지고 있고요. 제일 위쪽에 헤드는 앞면의 무늬목이 치코판과 같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이 헤드 앞면까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크래프터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. 이 헤드는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식 기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헤드죠. 이런 스타일을 이제 슬로티드 헤드라고 해요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. 통기타가 기본적으로 그 역사상으로 클래식 기타 모양에서부터 개량을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온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옛날 초기의 기타들은 그 클래식 기타 형태 그대로 이렇게 슬로티드 헤드를 사용했던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. 빈티지 기타 컨셉의 기타를 제작할 때는 이 슬로티드 헤드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. 클래식 기타 형식의 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튜닝 머신도 이 옆면에 똑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유명한 그로버사의 머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튜닝 머신 컬러 톤도 그렇고 밑에 이 스트랩핀 이 톤도 그렇고 금속이 상당히 오래해서 뭐 녹슬고 빛이 바래고 이런 것 느낌의 이런 거 영어 표현으로 앤틱 피니쉬라고 많이 얘기하죠. 그러니까 상당히 빛바랜 오래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표면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크래프터 기타에서 확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픽업인데요. 크래프터 기타 하면 옛날부터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뭐 가디너스 이런 모델들도 그렇고 이 부분의 측판에 이렇게 좀 커다란 크래프터에서 자체 개발한 픽업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었죠. 그래서 뭐 거기에 당연히 볼륨 톤 조절 이런 거 다 있고 튜너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던 픽업인데 이 픽업이 사실 측판에 달려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긴 해요. 자기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퀄라이저도 조정할 수 있고 볼륨 조절되고 뭐 피드백 컨트롤에 필요한 그런 기능도 있고 튜너도 있고 다 좋은데 일단 그 픽업이 통기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피에조 픽업 딱 하나 소스를 가졌던 픽업이기 때문에 음질로는 사실 그렇게 되게 고급의 픽업이었다고 할 순 없었어요. 그리고 덩치도 좀 상당히 큰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이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크래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픽업으로 이렇게 통 안쪽에 요즘 스타일로 측판을 뚫지 않고 통 안쪽에 부착을 하는 이런 형태의 픽업으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구스넥 마이크가 있는데 맘대로 각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픽업과 똑같이 사용되는 피에조 센서가 하나 달려 있는 그렇게 마이크와 피에조 두 가지 소리를 비율을 섞어서 조작할 수 있는 그 블렌드 픽업이에요. 뭐 이퀄라이저 같은 것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튜너 기능도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은 사라진 거죠. 대신에 좀 더 경량화가 되고 음질이 좋아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소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전에는 크래프터 기타가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좀 약간 높은 편이고 그렇게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의 물가에서 보자면 이제 오히려 크래프터 기타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.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좀 그런 인식이 있었을 때도 쳐보면 그래도 비싼 만큼 소리는 잘 나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인식이 됐거든요. 이 모델도 그 가장 인기가 있는 GA 바디로 이제 제작이 된 데다가 타나목이 사용되면서 상판 자체가 시트카 스프루스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크래프터 기타의 좀 약점으로들 생각하시는 저음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덤으로 처음부터 소리가 좀 시원하게 쫙쫙 뻗는다 이런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고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음질 퀄리티를 가진 픽업도 달려있고 커터웨이도 돼 있는 이런 형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를 사실 찾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올솔리드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쓸만한 등급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씩 딱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모델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